웬수가 만났어, 웬수가. 그래요. 엄마네 두 부부가 웬수가 만났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가 극과 극이야. 어? 제가 참고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벌써 36개 주랭만 줬어. 네, 못 살아. 어? 네. 근데 엄마네 두 부부가 살아서는 못 헤어져요. 둘 중에 하나 누가 죽기 전에 못 헤어져. 집 나갔다 보따리 싸놓고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어? 이 사람은 아쉬울 게 없어. 엄마한테 평생 속을 새겨도, 네. 엄마 같은 여자 어디서 만나. 그잖아. 어?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한테 절대 안 헤어지죠. 속을 새겨도. 네. 어? 엄마는 팔자에 남자의 덕이 없고, 네. 어? 여자 스님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인덕이 없어. 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자식 덕도 없고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남편 덕도 없고, 어? 내가 인간 속세에서 살아가기가 뭔 놈의 죄를 져서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책을 써도 세네 권을 써야 되게 생겼어, 엄마가. 그죠? 네. 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사주해도, 어? 이게 지금 여자 팔자가 아니라 남자 팔자야. 그러니까 내가, 어? 저 남자를, 이 사람은 큰 소리나 치는 거지. 큰 소리만 쳐, 맨날 큰 소리만. 저 아빠가 뭐 했어요, 직업이? 공항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머리 좋아. 네. 응? 외우는 것도 이 사람이 머리 굉장히 똑똑하고, 네. 어? 그리고 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도 없어. 저 아빠가 꼴통 짓은 해도 정은 또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쳐 죽이고 싶다가도, 어? 안 됐고 안쓰럽고 또 불쌍하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 내가 살아 생전에는 절대로 못 헤어져. 또 이 사람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 남편이래고, 네. 어? 아프면 엄마 아프면 생각해주는 사람 그래도 이 서방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엄마. 맞아요. 징그럽게 나를 속을 썩여도, 어? 이 사람 마음도 여린 사람이거든요. 마음 약해 엄마. 어? 그래서 내 걱정해주는 사람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가 보따리 쌌다가도 다시 풀러야 되고, 보따리 쌌다가도 다시 풀러야 되고, 이 부부가 각각에 맞지가 않아서 왼수가 만난 것 같지만 그래도 인연이다 그런 소리가 나요. 네. 어? 엄마가 절대로 살아생전에는 저 아빠를 못 헤어져요. 응? 아, 헤어지고 싶은데 이렇게 늦게라도 또 좀 헤어지고 싶은데도 못 헤어져. 안 되네요. 응. 그리고 이 아빠는 엄마 품을 안 떠나. 응? 엄마 품을 안 떠나고 그래도 엄마한테 몹쓸 짓도 많이 했지만, 속상한 일도 많이 했지만, 엄마 생각도 많이 해도, 네. 어? 엄마 생각도 안 아파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잔소리하고 또 그래.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 집은 남녀가 엄마가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엄마 같아요. 저 아버지가 은근히 어떤 데는 막 철딱서니 값도 없고, 어? 또 엄마가 또 여자 같지 않거든. 엄마가 좀 뚝뚝하잖아요. 무뚝뚝한, 예. 성격이에요. 네. 어? 외골수적이시고, 어머니가 융통성이 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어? 그러니까 나는 징글징글해도 이 사람하고는 왼수가 붙었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 생전에는 엄마가 2승에서는 이별을 못해. 어? 저승에서 쫓아다닐 판인데 뭔 2승에서 이별해. 엄마가 그 부분은 그냥 포기해. 네. 저 아빠도 그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이 고집이 약해졌어요. 어? 그래도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엄마 말은 듣는 신용이라도 이제는 조금 하려고 해요, 엄마. 그죠? 어. 엄마는 무서워해, 저 아빠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어? 자기 늙어서 밥도 못 먹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조금 무서워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어? 뭐 올해 내년에 엄마 건강 좀 조심하세요. 어? 60에 아홉에 내년에, 네. 아홉수에 엄마가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 어디 갔다가 다리에 기운 없어서, 네. 넘어지고 이런 낙상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네. 이 아빠는 이제 퇴직하셨죠? 네. 어? 퇴직해서 다시 지금 영역으로 놀지는 않는 사주예요. 어? 놀지는 않는 사주인데 한 번씩, 네. 뭐를 해서 돈을 까먹는 게 있어, 엄마? 까먹는 거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번씩 큰 돈은 아닌데, 네. 뭐를 해서 돈을 조금 까먹는 그런 게 보여요. 어? 그러니까 그 뭐,
뭐를 자꾸 복권을 산다거나 뭐를 자꾸 산다거나 그런 거를 근데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하니까 네. 뭐 쫓아다니지 않은 이상 모르지. 네. 근데 마음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때까지 헤어지지 못한 이유가 네. 이 사람이 오지랖도 넓고 남한테는 잘해도 가정적으로는 별로 못하잖아. 근데 네. 이 사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의도적으로 아기가 없으니까 엄마가 살지. 네. 그래서 버리지도 못해. 근데 이 딸 내외 부부도 네. 못 살게 생겼어요, 엄마. 이 딸 내외 부부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이제 2년 좀 넘었죠. 근데 이 부부가 금전적으로 네. 어려움을 겪어서 뭐가 내가 볼 때는 둘이 티격이 나게 생겼어. 이 딸이 직업이 뭐야? 그냥 애기 키우고 있어요. 애기 이 아빠는? 4개월 된 애기. 9개월 됐구나. 이 아빠는 뭐해? 직장 다니고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왜 친정에서 살아? 응? 내가 볼 때는 경제적인 이유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이 집 부부가 나중에는 결국은 뭐 산 애기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9개월 됐어요. 지금 9개월 됐으면 한 4-5살 때쯤 되면 이 부부 못 살아. 헤어질 돈이에요. 지금도 딸이 그렇게 좀 신랑하고 사이가 그냥 말이 애기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정말 싫다 그러긴 하거든요. 지금 13년이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국은 강제적으로. 못 살아요. 결국은 못 살고 네. 그냥 딸 키우면서 살아야 돼. 이 딸도 마찬가지야. 딸도 남자 복이 없어. 남편 떡이. 네.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아빠를 봐도 답답하고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 사위를 받고 답답하고 내가 속에서 천불 막 우라통 터져 엄마가. 근데 뾰족한 수도 없어. 그렇다고 자식을 내보낼 수도 없고 저 아빠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 큰 사람을 뭐 두드려 팰 수도 없는 거고 막말로. 그러니까 엄마가 속에서 천불 나지. 아, 내쫓아도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가죠 절대. 네, 안 나가요. 죽어서도 엄마한테 붙어있을 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살아 생존은 안 돼. 안 되는 건 포기하고 그냥 챙겨주고 살아. 엄마랑 못 헤어져 저 아빠랑. 그러면 건강은 괜찮아요? 애기 아빠는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어요. 예. 아 참 뭐 어떻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쫓으려고 각서까지도 다 받아놓고 절대 했는데도. 근데 왜 자꾸 내쫓으려고요? 엄마 이유가 뭐야? 그냥 안 맞아서요. 성격 자체가 너무 안 맞고. 근데 엄마 저 아빠가 죽기 전에는 엄마랑 안 헤어진다니까. 그리고 자꾸 울고 싶어 저 아빠도. 엄마가 자꾸 헤어진다라면 네. 자꾸 울고 싶고 울어요. 그래요? 뒤돌아서면 잘못했다고 서럽잖아. 어? 네. 자꾸 서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 왜냐면 껄떡하면 헤어지자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엄마도 말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엄마도 요새는 말을 상처받게 안 하봐 저 아빠한테. 예, 예. 근데 자꾸 저 아빠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노엽잖아요. 어? 당신 늙음하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근데 미우니까 자꾸 안 하더라도 또 뒤돌아가서 이제 저 가는 모습 보면 불쌍하면서도 또 성질나게 하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폭발이 되고. 근데 저 아빠가 아기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불쌍해 엄마 자꾸 그러지 마. 나중에 또 그렇게 해서 아프고 돌아가시면 네. 엄마가 또 못해준 것만 또 생각나고 그렇잖아 엄마. 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엄마 아프면 생각해주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건 그래. 아플 때 보면은 신랑이 생기긴 하긴 해요. 그런데도 살기 싫어요 진짜로. 워낙 안 맞는 사주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신랑이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헤어질 것 같으면 괜찮은데 못 헤어진다고 하시니까 그럼 엄마가 자꾸 직성을 누르세요. 참으세요. 그전에 잘 참았어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거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참고 살았어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암 수술하고 나서는 그게 저도 안 자제가 안 되고 자꾸 막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근데 원래 그렇게 큰 수술하고 나시면 성격이 어떤 사람은 칼을 대고 나면 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우울하잖아. 내가 이게 지금까지 참고 살다가 병이 났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제부터 폭발하는 거야 막. 근데 너무 그러지 마. 이 아빠도 불쌍해 지금.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엄마. 그러니까 미어도 출근할 때 보면은 새벽에 나갈 때 보면 뭐 뒷모습 보면 불쌍해요. 엄마 불쌍해, 엄마. 어? 그러면서도 살기는 싫은데. 불쌍해, 지금 엄마. 아빠가 불쌍해. 엄마도 불쌍하지만 저 아버님도 불쌍해, 지금. 근데 자꾸 그렇게 마음에 상처되는 얘기는 너무 하지 마세요. 나는 나지만 이제 뭐 세상 다 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지만 자식이라도 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자식까지도 그런다니 좀 그러네. 근데 이 못 살 부부가 만나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이가. 아 그래. 근데 자식까지 낳았으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대요? 9개월이래 왜? 네. 그러면 쥐띠네? 예. 응? 예. 소띠인가? 하여튼 작년에 그럼 쥐띠지. 예, 작년 1월달에 났으니까. 9개월 됐는데 올해 1월달에 났어요. 이제 어떻게 작년 1월달에 나요? 아 올해 1월달에 그죠? 올 1월 12일 날 났으니까. 그럼 쥐띠긴 쥐띠야. 그나마 못 살 거 얘 때문에 몇 년 더 사는 거야. 아, 그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둘이는 사는 거는 우리야 뭐 그런다지만 내가 참으면 되지만 애들 젊은 나이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요? 자꾸 빌어줘. 엄마가 네. 절이 됐든 어 무당집이 됐든 자 저 딸을 자꾸 빌어줘. 근데 그 둘이서 연애를 했으니까 이런 거 보러 댕기지도 않고 뭐 엄마가 배 대신 빌어줘야지 뭐. 응. 아, 그러면 좀 낮을까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 데인데 엄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비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 안 그래? 잘 살게 어? 부부가 궁합이 상극인 사람들끼리 만났어도 네. 그리고 그래도 자식이 끈이 되고 연이 되고 조상에서 인연법이 돼서 살게끔 해달라고 자꾸 빌으세요. 큰일이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아빠가 못해야죠. 예, 그리고 제발 그러니까 아빠 구박 그만해. 저 아빠도 불쌍하다 엄마 진짜로. 연세 들어서 마누라한테 구박받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어딨어. 아, 그래? 어? 근데 본인이 잘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참다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아유 언제 근데 당신이 반성도 많이 해 또 예 그건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도 이렇게 그래. 살아왔어요 그냥 엄마가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 서방이니까 집에서 욕 먹는데 바깥에 나가서 대우받겠어요 엄마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찬바람 나고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따뜻하게 지내셔야지 엄마도 속상하고 아빠도 속상하고 이게 뭐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체부터 남편은 남편이라지만 애들이나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선생님한테는 저렇게 안 좋다 그러는 거 들으니까 또 그러네. 안 하겠다는 걸 제가 강제적으로 시켰거든요. 그러면 근데 연애 상대지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나는 낫겠지 하고 그냥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니까. 그 뭐 그냥 제가 비는 수밖에는 없네요. 없어요, 엄마. 큰일났네. 한 집에서 사는 것도 난데 아직 남편도 그렇고 내가 이제 지겨우니까 사이하고 지금 아빠랑도 또 비슷해요. 모든 게. 성격이고 무슨 행동하는 것이고 다. 본인들이 복이 많으면 이런 남자를 안 만나. 응? 그러니까 뭐든지 남 탓을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만난 것도 내 복이고 응? 나도 못 고치면서 왜 자꾸 남한테 고치라 그래 그잖아 그렇지. 엄마 성격 고쳐? 엄마 고집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네, 네. 그렇잖아요 엄마 고집 만만치 않잖아 응? 참고 살다 폭발을 한 것도 맞고 맞는데 네. 엄마도 여자로서 봤을 때 되게 재미없고 어? 아주 여자가 대가 쎄 엄마 그렇잖아 엄마 조용히 저 아빠한테 조용히 하고 살았어? 한 번씩 폭발했지 뭘 그래 엄마도 할 말 다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네. 내 대가 쎄 본인 기가 쎄요 그렇잖아 어? 팔자가 내가 센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고 사면서 밖에 안 먹고. 자식은 아기 때문에 지금 연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떡하면 좋대. 그리고 엄마 딸도 네. 징글징글하게 싹싹하지가 않아. 맞아요. 그죠? 저 딸도 곰이야. 오히려 저 남자가 어? 더 기지 같아. 더 네. 꼼꼼하고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언니네 둘이 예. 제가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어? 이 집에 딸은 엄마 닮고 어? 저 사위는 아버지 같고 그러니까 둘이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집이 기집 같아야 되는데 어? 기집이 머스마 같고 저 딸도 있지 굉장히 게을러요 엄마 그리고 몸이 둔해요 좀 곰 같고 옛날 말에 언니 엄마 여우랑 살아도 곰하고 못 산다 그랬어 근데 저 딸이 어? 집에서 아무 살림하는 사람이 남자 비유도 못 맞춰 싹싹하지도 못해 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이가 답답하다고 할 게 아니라 네. 며느리 저 며느리가 아니라 저 딸도 네. 어 딸도 잘하는 건 아니야. 네. 결국은 한 4, 5년이라고 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꾸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더 못 사니까 어 그런 얘기 전번 얘기 해주지도 말고 어 자꾸 저 딸이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저 사위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헬라 그러고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사는 거는 딸하고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살라고 하는데 전 마누라가 더 어? 소닥보듯기 남편한테 하니까 엄마 만약에 이게 내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가만두겠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딸도 문제가 많아. 여자들은 뚱하고 남자들은 극성 맞아 이 집이. 그래서 남편 남자들이 저도 그렇게 극성 떠는 것 같진 않은데. 누가 엄마가? 네. 엄마가 뚱하다고. 그냥 뚱하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네. 오히려 더 극성스럽고 네. 여자들이 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극성 맞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극성 맞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가끔씩 잘 봐요. 네. 자주 보는 편이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것도 좀 많이 보고서 내가 저 용금님한테 선생님한테 좀 꼭 좀 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어쨌든 아버님이랑 네. 이제 엄마가 남은 인생에 어? 화목하게 사셔야지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좀 조금 부드럽게 마음을 좀 내려놔. 합병이 많아서 그래, 엄마가. 아, 정말로. 좀 여기 오면 시원한 답을 좀 들을까 싶었어요. 시원한 답은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들어야지 시원한데 내가 엄마가 원하는 답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속은 안 시원하겠죠. 그래도 그게 정답이에요.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